5년 전에 약을 타보고 이번에 타는데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무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스무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스무 맛집 저장하기 꼭 눌려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제가 정말 부탁해서 어제 제가 한번 방문했었어요. 요 집을. 그래서 사장님한테 정말 부탁해서 오늘 또 손님 없는 시간에 또 와서 촬영을 하는데 어제 손님 없는 시간에 오라고 했는데 와 역시나 여러분들 또 현지인 맛집이기 때문에 또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대기했다가 여기 또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제도입니다. 대한민국 탑 관광지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뭐 어느 때 와도 만만한 게 거제야. 솔직히 저도 뭐 부산에서 왔지만 솔직히 거제도라는 이 관광지가 정말로 주말되면 여러분들 그 거가대교를 그 통과하는 그 차량만 한 수만 대가 될 거야 아마. 제가 그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들. 일단 여러분들 거제도에 오시면 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겠지만 이 분덕면에 아지트라는 곳입니다. 참 신기하죠 이름이. 참 여러분들 아지트 뭔가 어떤 식당 같나요? 솔직히 아지트라고 했을 때 뭐 상상이 안 가잖아요. 한식 여러분들 엄마의 손맛 집밥이 그리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눌러주십시오. 생선구이랑 간장게장 그다음 양념게장을 이렇게 세트로 1인에 15,000원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제가 일부러 좀 4인을 기준으로 좀 찍으려고 4인 기준으로 지금 세팅을 한 거거든요. 생선 엄청 크죠 여러분들. 그 다음에 간장게장 와 봐라 꽃게입니다 여러분들. 그다음 양념게장 반찬들 된장찌개 굉장히 여러분들 짜릿합니다. 지금 너무나 반찬 다 직접 하시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오셔서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. 말이 많죠? 이 말 안 하겠습니다. 바로 맛보겠습니다. 자 한번 먹어봅시다. 얼마나 맛있는지. 크으 꽃게 와 이거 잘 먹고 갑니다. 와 와 꽃게 미쳤다. 와 간장이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만하셨어. 그래서 딱 밥이랑 먹기 딱 괜찮아. 다른 데는 완전 짜고 막 그렇잖아요. 전혀 그런 게 없어. 그리고 꽃게도 굉장히 실합니다. 딱 보면 알잖아 내가. 와 이거 밥도둑. 이거 김 있거든요. 김에다가 밥 딱 싸가지고 알죠 여러분들. 이거 간장게장 이거 간장에다 싹 찍어서 누더기 보통 이게 1인에 15,000원이거든요? 보통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 정식이 보통 1인에 15,000원이야. 근데 여기는 생선구이까지 나온다라는 거. 와, 할 말 없죠, 여러분들. 와, 생선도. 여러분들, 크기 봐봐. 우와, 이거 어떻게 먹냐. 와. 와, 이 집이. 간을 진짜 세게 안 하네. 너무 좋다. 다른 데는 물론 간 진짜 세게 하거든. 딱 슴슴하게 하네. 누구나 좋아할 맛. 맛있다. 와, 나 생선 이렇게 큰 거 처음 봐. 와. 이거는 비빔밥 먹어야지. 와, 이거. 이거 봐봐봐.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비빔밥 밥만 밥 비벼 먹으라고. 이번에 와 이거 보통 간장게장은 뭐 거의 비싸잖아. 양념게장에서 그 가게가 나눠집니다. 제발 맛있어라. 아 진짜 자극적이지 않네. 보통 여러분들 양념게장 먹으면은 엄청 뭐 맵거나 아니면 막 엄청 짜거나 그런데 부르는 건데
근데 빨갛죠? 빨간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아, 이 집 잘한다. 진짜 숨은 맛집이다. 진짜 여러분들 여기 안 오면 후회합니다. 여자친구 데리고 꼭 와보세요. 와.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수육이 나오는데 이 수육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대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괜히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트집닦고 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이제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은에 맡기세요. 아, 여름에는 물회가 나온답니다. 나올 때도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 와, 나 수육까지 와. 아, 그래서 이렇게 양념추가 있었구나. 아, 여러분들 이 집은 남은 장사가 아닌데. 아, 딱 싸서 이거 날죠. 와, 제주에 이런 데가. 와. 행복하다. 와, 여러분들 행복합니다. 내가 진짜 이때까지 먹었던 간장게장 중에 탑이다. 와. 뭐 여수에도 유명한 데 있고 거제도에도 유명한 뭐 간장게장 집이 있는데 와, 너무 맛있는데? 생선구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맛있어, 맛있어. 와, 근데 양념 봐봐. 와. 그리고 여러분 등딱지 알죠? 등딱지. 등딱지에다 밥을 사 이렇게 올려. 다 사사 비벼가지고. 와. 반찬도 맛있으면 크림인데. 반찬 다 맛있다. 와. 생선구이는 1인에 10,000원짜리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. 막 간장게장 이런 거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생선구이 막 딱 시켜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까이. 가까이서 보이지? 와. 와, 밥도둑.
엄마의 손맛. 와, 너무 맛있다. 그런데 이게 요 생선 소스거든요. 이렇게 뿌려 달라 하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약간 찍먹 느낌으로. 저는 약간 찍먹을 좋아하니까 그냥 갖다가 딱 좀 들어. 그래서 요거를 요 소스에 딱 찍어. 싹싹 찍어서 바로. 아 이거네. 근데 이거 소스 무조건. 아 이건 여러분 겐치다. 개인 취향이야 이거는. 나는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. 네 여러분들 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또 혼자 와가지고 생선구이 간장게장 양념게장 세트 1인에 15,000원입니다 여러분들. 여자친구 가족 뭐 등등 뭐 행사 잔치 산악회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가격 자체가 한 40명 이상 한 40석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한 번만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.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게가 무슨 가게지?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. 근데 이런 데가 진짜 진짜 맛집이야. 여러분들이 맨날 검색해서 가시는 그곳 여러분들 이 가게랑 비교하지 말라 하십시오. 진짜 너무 맛있어. 만약에 맛이 없으면 댓글 남기십시오.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정도로 거제도에서 자신 있는 곳입니다. 저는 제 친구들, 제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이 거제도 가서 뭐 먹어야 되냐 하면은 좀 무조건 이 집 아지트 가라고.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될 만한 그런 식당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